아이고. 아니 야밤에 웬 징입니까? 문택시차하고 네. 가오실 때가 있는데. 아 그래요? 가오시고. 이거 뭡니까? 출발. 아 진짜 이거 들고요? 네. 그 아니,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거 들고. 숲은 자연인 에게 가장 편한 곳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깜깜한 밤에는 글쎄요. 돌이 돌인데? 네, 아니 나 이거 뭐 돼지 저 등인 줄 알았네 이거. 오 깜짝이야. 놀랬지. 무슨 불이 난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까마까마하잖아. 오 보이세요? 고라니예요. 짐승들 내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밤에 돌아다니면서 삶 심어져 있는 걸 밟으니까 잠이 안 올 때는 이렇게 야간 산책을 한 번씩 하죠. 네, 사실 이 야간 산행의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요? 네. 여기가 네. 밤하늘 별을 감상하는 오, 곳이에요. 별이 많네. 네, 밤하늘의 별을. 와. 오, 억수로 많네요. 쏟아진다, 쏟아져. 도시가 잃어버린 풍경이잖아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제가 성취는 없지만 하모니카 음악 한번 드릴까요? 못 하신다면서요? 잘 못 해요. 제목이 오빠 생각이긴 한데 이제 전부 다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 생각도 하고 집 생각도 날 때는 집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 큰 대자로 한번 뒤로. 그렇게요? 누워서 됩니다. 그래요? 딱 이렇게? 누워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 생각이 새롭죠. 별이 좀 많이 보이시죠? 네, 누워서 보니까 더 좋아요. 가슴을 꽉 채운 고민도 이 넓은 우주에선 티끌만 못하다는 것. 자연의 그 위로에 마음을 토닥여 봅니다.